지난 5월 중순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스승의 날을 겨냥한 이벤트와 선물 세트들이 눈에 띕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들이 찾는 선물의 가격대가 다르다고 합니다. 인기 품목 중 하나라는 지갑 매장. 스승의 날 선물용으로 제일 잘 팔린다는 지갑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매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스승의 날을 맞아 가방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명품 매장. 한 여성이 막 가방 하나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선물 받은 교사 쪽에서 마음에 안 들 경우 직접 교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각 매장 직원들의 안내를 통해 그 선물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남긴 전화번호로 백화점에서 전화를 걸면 교사가 집 주소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택배 차량 한 대를 따라가 봤습니다. 잠시 후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올해 스승의 날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교를 하면서 택배로 교사에게 전달되는 선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이런 어떤 게 많다고? 옷이요? 옷이 제일 많아요? 가격대는 얼마 정도로 주로 이렇게 많이 보내세요? 백화점 물건이니까. 백화점 물건 뭐 명품 티 같은 거. 오늘 이 아파트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이 아파트에도? 여기 세 개인데. 그때 또 다른 택배 직원이 선물로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한 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물건이 무사히 전달됐는지 빈손으로 아파트를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후 꽃과 쇼핑백을 든 여성 두 명이 조금 전과 같은 동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몇 분이 지나고 역시 빈손으로 아파트를 나섭니다. 물건이 들어간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인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교사는 선물 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이요? 예,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선물도? 예. 선물도? 그렇죠. 아, 현금은 물론이고 선물도? 아, 그럼요. 제 말을 믿으셔야죠. 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네, 방금 보신 장면은 서울에서도 비교적 촌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한 지역의 사례이고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2, 3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들이 전달되고 그것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은 놀랍습니다. 촌지는 내 자식을 남의 자식과는 다르게 대해달라는
사실상의 뇌물이고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 교육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PD수첩은 과연 우리 교육계의 천지관행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전국에서 70%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제지간 정을 나누는 날, 정작 학교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들마다 오죽하면 학교 문을 닫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하신가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늘 승의 날마다 괴롭히니까 따로 기관에서 우리를 아주 안 좋은 톤으로 늘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교장에서 이럴 바에야 뭐하나 승의 날을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서 또 그런 나쁜 시각 우리가 받을 필요 뭐 있는가 해서 교대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교장이 말해서 지금 초인지를 주는 학교가 몇인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옛날에도 굉장히 달라요. 천지 받지도 않는 천지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천지로 인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아예 스승의 날 며칠 전부터 학부모와 교사의 접촉 자체를 차단시킨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감생 지키고 그랬어요.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학부모들이 들어오는 것을. 네, 그 무슨 일로 오셨나 여쭤보고 되도록이면 나누셨으면 좋겠다. 웃을 거예요. 교감이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지키기를 하고 옛날에 수위가 있었거든요. 요새 웃지 않습니다. 아주 참 슬퍼요. 이런 근절 노력들을 내세우면서 취재진이 찾은 학교들은 하나같이 천지 없는 학교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없어요. 우리 학교는 없고. 그리고 또 제가 감사 기관이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계속 정문하고 후문하고 늘 지켜봤어요. 그런데 천지 뭐 선물 돈 뭐 이거 뭘 가지고 돈 사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스승의 날 저기 천지 3개 받았어요. 애들한테 감사 편지 3개. 이 꽃도 하나 못 받았어요. 꽃이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전 마지막 등교일이었던 지난 5월 12일. 꽃이며 선물을 들고 즐겁게 등교하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에게 올해 스승의 날은 사흘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천지는 어땠을까? 그 전에 다 끝났죠. 벌써. 뭐 엄마들이 찾아뵙는 거나 벌써 다 찾아뵀을 거예요. 우는 눈이 있는데 누가 뭘 들고 가겠어요, 그 자리는. 스승의 날은 또 이제 아예 학생인지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올라오는 걸 진짜 눈에 찍힐까 봐 안 좋아하고 그것도 지나서는 또 이제 받겠다는 이제 그게 보통 내시간 있는 얘기니까 아 지금 이제 5월을 그러니까 스승의 날 있는데 피해서 건너왔어? 네네 그 조금 전에 안 그러면 그거 끝나고 바로 이제 일주일 더 아무런 상관이 안 하거든요. 스승의 날을 닷새 앞둔 5월 10일 백화점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포장센터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여성들은 대부분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려는 학부모들입니다. 여기저기 카드를 고르거나 즉석에서 쓰고 있는 엄마들이 보입니다. 카드를 들고 줄 서 있던 한 여성이 아는 엄마를 만난 듯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들고 온 선물과 별도로 상품권을 따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여성이 포장된 상품권을 명품 가방 안에 넣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처럼 선물 안에 돈 봉투 대신 상품권을 넣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현금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 백화점 상품권이 주로 유통된다고 합니다. 천지가 집중되는 학기 초가 되면 상품권 한두 장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터지죠. 가면 한 2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사러 못 가죠. 미리미리 사놓고 때때로 그냥 갖다 드려야지. 같은 반 엄마들끼리 야 올해는 우리 뭘로 하자 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상품권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돈이 되시게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2006년 5월 스승의 날 학교에선 천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백화점에선 상품권이 날개에 젖힌 듯 팔리고 있었습니다. PD수첩에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엿새 동안 천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 부산 등 대도시 학부모 1,300명, 전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교사에게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40%의 학부모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천지를 주는 시기는 과반수 이상이 스승의 날이라고 응답했고 학년 초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1회 천지 액수는 32.3%가 5만 원 미만, 27%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1회 제공하는 천지의 평균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천지 액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으로 다른 지역의 두 배인 20여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엄마들이 남들 이렇게 물어보고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몰래 거기다 두 장 갖다가 50만 원, 5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경쟁이 있어서 남들보다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못지 않게 똑같이는 해줘야지 우리 애도 거기서 공부만 하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데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학기 초에 한 번, 학년에 전에 한 번, 또 학기 초 2학기 시작할 때 한 번, 또 끝날 때 한 번. 거진 기본적으로 네 번이 올라가고 뭐 어디 놀러 가신다 그러면 어디 뭐 해서 또 가야 되지. 뭐 정신이 없어요, 정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남의 천지 관행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부담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전학을 준비 중인 엄마도 있었습니다. 거의 갔다 이사는 다 했다고 하고 당연하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수수동에서 그냥 전학 시키려고요. 아 전학을 시키신다고요? 네. 예, 예. 안에 뭐 30명이면 한 20, 뭐 대형 뭐 4-5명 빼놓고 부모진가 올라가고 다 그걸 하고 오니까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마들 어떤 엄마도 돼요? 왕따. 서울 강남만의 특수한 상황일까? 취재 기간 중 전국에서 쏟아진 제보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천지 금액이 크게 뛰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30인데 1년에 4번이래요. 예. 그래서 학기 초에 한 번, 예. 그다음에 수능이나 한 번, 그다음에 2학기 초에 한 번, 예. 그다음에 가을 운동이나 추석 추내가지고 예. 그래서 4번을 한다고 했고요. 예.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40 정도고요. 30에서 50 정도고 예. 사립은 한 70에서 100 정도. 1년에 한 번만 가면 됩니까? 한 두 번은 가야죠. 200만 원이요?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20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엄마들 20만 원 가지고 10도 안 나는데요. 금액의 상승을 불러온 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강력한 천지 규제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위험 부담금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낀 게 교육에서 규제를 자꾸 하면서요. 예. 그 천지가 더 금액이나 단위가 커지고요. 예. 그러면서 더 이렇게 음성적으로 더 숨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전달 방법도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매장에서 곧바로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알림장 같은 데 써서 보내. 자기 주소를? 네. 전화번호, 주소. 그러니까 비상 연락방식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적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뭐 붙일 것은 택배로 집으로 붙이라고. 교실에 이렇게 오면 들고 나가기도 뭐하고 받는 거에 문제가 되니까. 택배로 선물이 들어간 교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3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품권 봉투나 현금 봉투나 이런 거 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 요즘에 특히 뭐 작년같이 작년에 굉장히 했었잖아요. 사람을 좀 가리나요? 가리죠. 가는 선생님 가리죠. 당연히 가리죠. 가도 탈락 선생님, 탈락 엄마가 있다면 안 가리죠. 절대로 그러니까는 가는 선생님이 있을 평가가 엇갈리죠. 직접 대면에 전달할 때에도 보이지 않게 넣어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히 봉투를 건네고 받던 과거와 달리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저희가 달할 때는 그냥 아이고 부태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주는 사람도 봉투를 절대 보여서 안 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얘는 다른 세상에 함께 다닐 수 있을 거야. 더 심한 세상에 함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취재 과정에서 저희들은 과거에 비해 촌지를 거절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는 말을 학부모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받는 선생님들의 경우 촌지 액수가 더욱 높아지고 전달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왜 촌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국 대도시의 학부모 1,300명에게 물어본 결과 59%는 단순한 감사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관심 써주기를 바라거나 다른 학부모들이 주기 때문에 등 대가를 기대하며 주는 경우도 40%나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사 차원이라고 답변한 경우는 촌지 액수가 7만 7천 원의 소액이었지만 교사의 직간접적인 요구로 인해서 주었다는 응답자들은 평균 28만 원 가량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현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정도. 그래도 때리진 않고 때리거나 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선생님 보호권 안에는 들어있다니 눈 시야 안에는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아마 대부분이 자기 아이 좀 가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내 아이는 그렇게 괴롭히지만 말아주세요라는 거의 건드리지만 말아. 엄마들은 어떻게 촌지를 시작하게 됐을까? 승현이 엄마는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촌지 학부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1년 때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돈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신념이 무너진 건 승현이가 2학년이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늘 학교 얘기, 친구 얘기로 수다를 떨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짜증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괴롭혔어요. 이제까지 남아있거나 다른 아이들도 안 했는데 심하게 뭐라고 하거나 전부 다 나가는데 맞고 자꾸 나가서 청소하라고 하고 싫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고 엄마는 아이를 야단치는 순간도 늘어갔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힘든 한 달이 지날 즈음 선배 엄마들의 조언이 들려왔습니다. 야, 그거 너 찾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거 엄마가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오라는 이야기야.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배 엄마들이. 고민 끝에 아이의 담임을 찾아가는 엄마. 그런데 담임은 교실의 청소기가 망가졌다며 은근히 비용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봤다는 청소기 가격은 시중 가격의 두 배가 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노골적인 촌지 요구라는 생각에 며칠간 고민을 거듭했다는 승현이 엄마. 학교나 교육청에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만 다칠 것 같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옷 상자에 50만 원을 담아 선생님을 찾아갔고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선물 하고 온 날 저녁에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자리 바꿨어요. 응? 그래? 앞자리로? 네. 엄마 선생님이 내 글씨를 잘 쓴대. 그 친절 한마디가 아이 길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더라고요. 그날은. 혈액이 얼마나 가든가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천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엄마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피해가 아이에게 갈 것 같아 엄마는 주기적으로 천지를 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번번이 감사하다. 예, 번번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번번이 저도 힘들어요. 학부모들은 교사의 이런 행동을 이른바 천지 요구 신호라고 말합니다. 민수 엄마의 경우 며칠 전만 해도 영재 대접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학습 부진아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교 넣어서는 선생님이 이제 장남이래.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 엎드려서 뭐 하지도 않고 뭐 고개도 안 든대 엎드려서 맨날. 그리고 뭐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나 얘 보는 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 걔가 그래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걔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주변 엄마들의 권유에 따라 반신반의하며 상품권과 케이크를 들고 다시 찾아갔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아이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걔가 어때서 그래요? 어제 얘기 하나도 없어. 갑자기 걔가 어때서 그래요? 그 정도면 훌륭한 거지. 그때 딱 느낀 거야. 이걸 안 가져와서 이랬구나, 애를. 그렇다면 과연 천지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천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81%였지만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도 19%나 나왔습니다. 혜택의 유형으로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선생님, 좀 늦게 받았어? 그러더라고. 제가 아니요, 못 받았는데. 좀 하지 그래, 그러더라고. 제가 뭘 했는데, 무슨 받자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부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 아이가 소극쟁인데 발표를 좀 자주 시켜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주 시켜요. 또. 그렇다면 불이익의 경우는 어떨까? 응답자의 8%가 천지를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유행으로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과 구박, 상장차별, 노골적인 왕따 등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선생님이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어제 내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애를 손가락질하면서 엄마 쟤는 선생님한테 맨날 혼난다 이러는 거예요. 천지를 받는 순간 이미 그 교사는 자신이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은 말합니다. 받는다는 거는 편견을 가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의 편견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지, 그런 게 아니면. 그 거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 아이를 공정한다는 느낌이 저는 가끔 들었거든요. 나는 줬으니까 너 받았다. 너는 이제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받았으니까 그래, 너희 좀 더 잘 봐줄게. 그렇다면 천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천지 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맞죠.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단순해갖고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막 감격해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어떤 선생님은. 세상에. 천지가 차별의 상징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지와 무관한 절대다수의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천지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곧 교사 전체에 대한 편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승의 날 하면은 천지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것 자체가 좀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그 소위 말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무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져가시라고 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무한해하지만 학부모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자체도 좀 슬프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학부모들의 피의식 같아요. 막. 학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그냥 무조건 그런 거 하나 사례가 있었다면 다 온 학교가 온 전국의 전국 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가 모든 다 전국 교사가 다 그렇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천지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을까? 천지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는 답변과. 교사, 학부모 둘 다 책임 있다는 응답에 이어
의외로 교사보다 학부모에게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받는 교사만을 비난했던 과거와 달리 주는 학부모 역시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천지 학부모들이 관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조부릇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고, 혹시나 다른 학부모들한테 그 저 사람 나한테 그런 거 없을까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첫째 부인만 여자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거 마음에서 그러지 꺼려지지 세월 가면 이해할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이해하니까 받아 넣어.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천지를 주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천지 거래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게 엄마들의 항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체벌입니다. 천지 여부에 따라 체벌 강도를 달리하거나 체벌로 천지를 유도하거나 체벌로 차별을 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이 별로 잘 사는 엄마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스승이나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승이나 바로 다음 날부터 체벌이 시작되더라고요. 한 3일, 4일 뭐 체벌이 있다가 엄마들이 만난 사정을 하고 나서 오늘은 굉장히, 어제 오늘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저희도 이렇게 어떤 역을 하시는데요? 막 쌍둥이 새끼 그러고 때릴 때 손바닥 안 때리고요. 발로 막 싸대기 때리고 발로 차요. 그런 거 봐. 아, 난 엄마 오면요 걔한테는요 손 안 대고 다른 애들한테 대신데요. 그래요? 그러면 손찌개부터 쓰레 많이 됐어요. 그 엄마의 절제한 심장을 들어보지 않고는 그 경우 학교에 도움을 요청해도 엄마와 아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교사의 상습적인 손찌검에 대해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던 지수 엄마. 그러나 오히려 학교 측에 은근한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다 모여서 왜 학년 초에 왜 하잖아요. 학부모 회의 하잖아요. 거기서 아 학부모가 전화를 했더라 이러면서 막 밝히는 거예요. 난 어느 학부모인지 안다 이렇게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와 이건 내가 괜히 나섰구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크게 심하게 무슨 부적기 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렇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조금 섭섭한 일이더라도 자유롭게 이해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보시오. 학교도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볼모로 한 이른바 천지 요구 신호가 올 때 약자인 엄마는 아이를 위해 가깝고 현실적인 방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년 초만 되면 엄마들 사이에선 교사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가고 희비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른바 천지 안 받는 교사를 만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축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천지를 안 받는다는 거는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잖아요, 선생님의. 아무래도 1년 동안 아이가 올바른 걸 배울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당하고 이런 거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축하하는 거지 뭐. 저는 학교에서 아주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학부모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래도 엄마가 내밀었을 때 확 이렇게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할 거예요. 소위 받는 교사를 만났다는 한 학부모. 학기 초에 천지를 넣었지만 교실 안에 아이만 생각하면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맨날 뭐냐 그냥 눈감고 해. 애가 부모야, 애가 부모. 애를 위해 사람 말고 자기 위해 사람 들아. 애를 위해 사람 들이지. 유학 안 갈 거면 시켜 그냥. 이런 데니까요. 네. 애만 이번 스승의 날을 놓쳤다는 엄마의 가방 속엔 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천지를 받는 교사보다 주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거절하지 않으면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거절해 주기를 바라면서 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에 익숙해진 학부모들은
돈만 있으면 교사와 학교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게 되고 급기야 돈을 매개로 학교의 권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법 천조군과 천조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학부모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학교들이 불법 찬조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교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학부모 회비나 반비, 임원 회비 등을 말합니다. 어머니들한테 어머니의 기록한테 한 1개월 정도 2시간씩 걷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4, 50명이면 4, 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10만 원을 받듯이 한 사람에 20만 원이요? 예. 근데 요번에는 좀 작은 거예요. 반 빈장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한 반에 35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PD수첩의 조사 결과 약 36%의 학부모가 이런 찬조금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평균 액수는 11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예. 선생님들 뭐 운동회 때나 뭐 축제 끝나면 예. 값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뭐. 선생님한테 남은 게 3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상품권 형태로 하나요? 상품권 20만 원 갔고요. 그리고 저기 15만 원 상당의 물건이 갔어요. 관련법상 동일한 금액을 객출 형식으로 거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온 학부모회도 있었습니다. 돈을 걷는 건 학부모회지만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학교에 밑보일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찬조금은 많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선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 퇴진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교장의 주도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을 거뒀고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도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찬조금을 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대원 찬조금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죠? 담임이 그랬죠. 학부모회 임원이 많으면 기금 조성을 그만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엄마들이 그 할당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장실로부터 눈치도 많이 보이고 압박도 당한다.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00만 원을 줬지만 학교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요구는 계속됐고 엄마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깨어머리 말씀을 맞을 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때려보내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교장은 학부모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기금 활동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돈 모으신 거 전혀 없으시다고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지시된 일도 없고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고 대원 엄마들이 돈을 내고 내가 낸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고 내가 이거 뭐 애들을 위해서 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상반된 두 주장은 결국 교육청 감사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에 이어 찬조금 문제만으로 두 번째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찬조금 단위가 억대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된 명목은 야간 간식비라고 합니다. 저희 20만 원씩이요. 저희 어머니 월면 돈이 4천에서 5천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 다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맨날 먹는 거를 그걸 다 쓰기도 다 알죠. 그냥 이게 뭐 피할 거 없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 다 애들 다 내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 안 내시면 제가 손해볼까봐 그런 생각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절대 안 내실 수 없겠고 학생이 직접 저는 어디 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내야 한다고 고민을 한다. 정말 선생님들이 그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나 신뢰가 떨어졌다. 학생이 글을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렇게 거친 돈 등 일부가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그런 뭐 학부모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갔는데 분명히 고급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때 이제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릴 거라고. 근데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먼저 드리고 이제 그렇게 아마 이렇게 걷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1인당 30, 40만 원씩 걷어서 줘버리면 돈이 자금이 억대가 돼버리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학부모 대표들이 로비에 가면서 접대에 가면서 뭐 상품 줘가면서 금품 제공해 가면서 상품권 줘가면서 1년 내내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결과 찬조금을 조성 집행하는 학부모의 임원 자녀에게 수상과 수행평가 등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조금이란 돈이 공정해야 할 학교의 평가 절차를 훼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학부모 명단 갖다 놓고 학년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고 학부모 학생 명단이 아니고 학부모 명단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런 부모의 활동 여하를 가지고 애에게 상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별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찬조금을 내세워 심지어 교권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부모는 이렇게 욕을 하니까 시험 일정도 당겼다가 수능 봐야 되니까 수능 이후로 밀어버리고 과목도 줄여주고 찬조금을 걷어줬는데 걔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이게 학교에서 정말 당당하게 선생님들이 받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년 한 해 교육청에 적발된 찬조금 건수만 280건, 1년 새 두 배가 뛰었습니다. 당국에서 근절 방침을 밝힌 후엔 각종 편법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선 때아닌 일일 찻집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지난 5월 중순 한 고등학교 학부모의 일일 찻집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많이 왔나요? 1,000명 이상? 학부모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표를 강매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또 지출 내역에 있어서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영수 복사해서 주면서 그런데 확인 결과 감사용으로 학교에 제출한 영수증은 대부분 손으로 쓴 간이 영수증이었습니다. 내가 왜 학교에다 돈을 다 줘요? 학부모 회비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선생님들 왜 뭐라 그래요? 아니, 학교에다 우리가 잡으면서 주는데 줘야지. 하겠다 하는데 뭐라 그럴 거야. 얼마나 타고 있는데 엄마들이. 예. 돈으로 학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침투하면 그 자리에는 교육도 교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한 학부모 단체는 촌지를 줄 경우 학부모도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학부모도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도록 입법처분한다. 신성한 교단에서 뇌물촌지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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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를 처벌하는 일은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일일까? 법조계 일각에선 현실화되기엔 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준 사람 처벌한다 하면 누가 이 고발하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년 지나면 전세 안 벌 건데 참지. 자기 처벌받는다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얼마나 불려댕기면서 자기가 처벌받겠어요? 실제로 학부모가 고소 고발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촌지 사건의 특징이고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도 예. 제가 이제 저의 입장을 못 밝히는 게 예. 혹시 또 저희 아이한테 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10만 하나가 나서서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예.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피해가 예. 아이한테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건 해서는 안 될 짓들이에요. 이거는 예. 진짜 막말로 여기 상식 들고 안 할 거면 제가 하죠. 예. 다 누군가 다 찌르고 싶지만 예. 아이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천지 관행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모 교사. 좀 만나 뵈러 왔는데요. 예. 학교에서 이미 9월 달로 갔어요. 제가 이거는 제 부모님 이름으로 왜냐면 일단 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름하지. 박 교사는 1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천지를 요구했고 석 달 동안 16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학부모 7명이 결국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박 교사는 뇌물수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천지 교사로서는 최초로 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게 된 경위가 선생님의 그 불순한 그런 의도에서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비록 금액이 작고 양주고 화장품이 간에 금품이 같다면은 그것은 금액의 대수에 불문하고 뇌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게 과면이 나왔으면 법원에서 손 안 대요. 꼭 정직 2개월 해봐야 그 사람 다시 학교했을 건데. 천지 사건이 이례적으로 사법기관까지 넘어온 데에는 교육청의 손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157만 원을 받은 박 교사의 처벌 결과는 정직. 그러나 같은 경우 사법공무원은 해임됩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처음이니까 만일 법원의 판결이 그래 난다면 우리 그 이제 교육부라든지 정해명이라든지 법을 관계하는 기구에서 징계 수준을 아마 바꿀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천지 수수 교사의 경우 교직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는 당연히 뭐 파면에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감봉이나 정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 행정벌이나 형벌을 좀 그 형평을 좀 맞춰줄 필요는 있고요.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학부모들이 만족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초의 판결, 남은 상처는 컸습니다. 학부모들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간 학부모와 아이가 겪어야 했을 힘겨운 시간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누구도 못 믿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 휩쓸리기 싫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남아있는 동료 교사들 역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교권과 함께 교사로서의 자긍심도 함께 추락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근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처음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디 길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백수십만 원의 천지 때문에 23년 경력의 교사가 떠난 교실. 남은 건 오늘의 우리 학교의 스승과 제자, 교사와 학부모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네, 김만진 PD. 그 교육청에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이긴 하지만은 사법부에서는 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중형을 내렸어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육당국의 천지에 대한 처벌 의지가 낮으니까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함부로 진정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내부에선 현재 사법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강한 내부 징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천지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당하면 다시는 교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학부모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자기 자식 위주로 과잉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부모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교사단체가 분명하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 40%의 학부모가 촌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 40%는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저희 PD수첩의 취재 결과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과 교사들의 더욱 근원적인 촌지 근절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